너 진짜 심해도 너무 심했어. 더 더. 아침부터 지호가 화가 많이 났어. 화 많이 났어. 진짜 아침에 진짜. 뭐야. 아까 화장실 갔다 오더니. 진짜 아침에 나서. 내 앞에 양세찬 네가 화장실 갔다 왔지. 왜요? 막 육두문자를 섞고 가면서.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. 똥내가 똥내가. 똥 쌌니? 아 진짜 똥쌌지. 아 누나. 지호. 깜짝 놀라서 진짜. 냄새야 누나. 뭐 냄새야. 지호 화가 많이 났구나 아침부터. 들어와보자. 깜짝 놀라서. 그냥 맡아. 똥내가 대수라고. 똥내가 똥내가. 똥 쌌니? 네, 아니 똥 쌌는데 아니 문 열어놨는데 자꾸 나한테 그러죠. 아 진짜 너 진짜 심하더라. 맡아 더. 더 맡아 그냥. 진짜. 건강이야 건강. 야 너 진짜 심해도 너무 심했어. 뿡뿡뿡 뿡뿡뿡. 아 진짜 짜증나 죽는 줄 알았네 진짜. 근데 나는 지효를 이해하는 게 연예인은 똥 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. 나 미리 새벽에 일어나서. 엄마가 어떻게 아니 새벽 관리를 똥마를? 똥 스케줄 관리를 해줘서 이날은 그냥 아무것도 없게. 그거 어떻게 해?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. 아니, 그만해요 형.